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일단 봅시다. 개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시간 때 쌤이 얘기했었어요. 집합 안에 원소에 대한 포함 관계는 삼지창처럼 이렇게 세 줄로 한다, 맞지? 근데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 경우도 아까 내가 보여줬죠? 잠깐 벤다이그램으로. 그런 경우처럼 뭐 하고 있다? 집합 안에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요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B 안에 A가 있기 때문에 아, B라는 놈은 A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그럽니다. 부분 집합이란 뭐냐? 일부분이란 말이야. 집합인데. 그러니까 BA라는 놈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지. 맞죠?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이다. 어느 한 일부분인데, 요 놈도 집합인 거지.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당연히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똑같이 짝대기 꺼버리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세 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 쓰는 거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부분집합은요. 굳이 따진다면 1번이에요, 1번. 굳이 따진다면. 자, 뭐냐.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쌤, 아까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면서요. 자, A라는 집합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A라는 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자동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A 집합, 부분, 벤다이그램으로 이렇게 쓰면 공집합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지하고 똑같이 생겨먹은 집합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집합은 집합인데 내가 요렇게 생긴 놈인데 또 다른 집합은 또 요렇게 생겼어. 요거를 벤다이그램을 적어보니까 똑같다 이 말이야. 맞지? 똑같은 것도 뭐 한다? 부분 집합으로 가집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며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모양,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고 B 안에 A가 있다. 편하게 얘기해서 맞지? 그런데 B가 또 C 안에 있네. 아, 이러면 C 안에도 A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자, 서로 같은 집합. 아까 금방 내가 얘기했었는데 집합이 모양이 똑같아요. 자, 모양이 똑같으면 서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지? 맞나? 자,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되는데 이런 거죠. A집합이 B집합을 포함한대요. 근데 B집합도 A집합을 포함한대. 이 말은, 자, A와 B가 다르다면 하나가 누가 하나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맞지? 근데 A가 B를 포함하면서 B도 집합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이러한 케이스라면 서로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했다라는 말은 이두 집합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 내용 알아야 돼요. 집합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면 A와 B의 집합은 일치한다.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라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서 문제에서 A 집합과 B 집합이 같을 때라고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렇게 줄 때도 있다, 맞지? 이렇게 줘도 우리는 아, 같은 집합이다 이런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 같지 않을 때는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건 별 내용이 없죠. 그다음 세 번째. 진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진부분 집합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봐봐.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잘 봐. 집합 안에 1, 2, 3이라는 놈이 있는데 내집 B라는 집합이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1, 2, 3 안에 1, 2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부분 집합은 성성되지. 근데, 봐봐. A 집합 안에 1, 2라는 놈은 있긴 있는데, 맞죠? 얘는 진짜 내 부분, 일부분이잖아, 맞지? 맞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인데. 근데,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도 내가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는 있다 했죠? 맞죠? 근데 실제로는 내 일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 전체죠. 맞지? 자,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란 말은 편하게 얘기해서 진짜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내 일부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하고 요 안에 부분 집합이 많아요. 요 안에 부분 집합이 지금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분집합으로 생각한다. 그게 진부분집합입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쌤 볼게요. 요런 집합의 부분집합은 요것도 부분집합이죠. 요 집합 안에 얘 들어가 있지. 맞지? 또 요런 것도 들어가 있어 없어? 요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또 1, 2도 들어가 있죠. 맞지? 금방 얘기했잖아. 1, 2도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맞지? 1, 3도 들어가 있죠. 2, 3도 들어가 있죠. 맞나요? 맞지? 또 뭐도 들어가 있어요? 1, 2, 3도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공집합도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 거. 자, 얘 일부분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내하고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되고 요거는 부분집합의 성질이었어요. 공집합은 어느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된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8개가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물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세어보니까 총 8개네요. 근데 진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냐? 진 부분집합은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은 실제 내 일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얘는 빼고 요게 진 부분집합인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요거 전부 다가 뭐야? 부분집합이야. 이놈의 부분집합인데 이해됩니까? 얘 부분집합은 이렇게 다 되는데 진짜로 부분은 내 일부분이 되는 놈들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 빼고 나머지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집합이 부분집합이 돼 있다. 맞지? A가 B 안에 포함돼 있어. 맞지? 그러니까 A가 B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렇게 8개가 다 있는데 실제로 나하고 똑같은 놈은 빼자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 빠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진부분집합은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 빼고 내의 일부분이 되는 애들. 이해돼요? 요걸 보고 진부분집합이라 한다. 개념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 자, 중요한 거야.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자, 봐봐. 쌤, 여기 있는 내 집, 이 부분집합 내가 얘로 적어놔버렸다. 맞지? 자, 8개라는 게 나와요. 공식으로 따지면 2n제곱입니다. 2n제곱. 원소가 몇 개예요, 지금 여기에? 3개예요.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개가 나오겠죠? 맞지? 2의 3제곱에서. 자,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경우의 수라는 파트를 배워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생각, 배우진 않았지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따지면. 자, 이거야. 내가 1, 2, 3이라는 애가 집합이 여기 딱 있어. 맞지? 여기 일부분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내가 모아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 부분집합에 모을 거를 선택해보는 거지. 봐봐. 1 넣을 수 있어 없어? 요 부분집합을 하는 건데 1 끄집어넣어서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안 넣을 수도 있죠? 맞지? 그럼 1이라는 놈의 하나에 대해서 선택권이 몇 가지가 생겨요?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 2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2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2 집어넣은 놈들은 요렇게 2가 나왔겠지. 맞죠? 2 안 집어넣은 놈들은 요렇게 나왔겠죠. 맞지? 두 가지가 생겨요. 3이라는 놈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각각의 원소마다 두 개씩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하는 거거든. 그래서 2의 거듭제곱꼴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편하게 원소의 개수가 5개 있다 그러면 얘도 선택권이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총 32가지가 나오게 돼요. 맞지?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부분집합을 다 적어라 해버리면 그 시험 문제는 쓰레기 문제죠. 왜? 32개를 적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이 언급된다 하더라도 보통 몇 개? 3개에서 4개까지요. 4개도 뭐야? 많죠? 1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라면 보통 3개로 많이 줘요. 8개 정도는 적기 편하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쌤, 진부분집합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요 빼기 1을 하래요. 왜 빼기 1을 해? 이 부분집합 안에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은 무조건 몇 개밖에 없거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의 n제곱에서 1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자, 원소의 개수가 4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에서 16이 나옵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이 집합이 있는데 얘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내하고 똑같이 놓으면 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 16개 중에서 한 개 뺀 15개가 답이라고요. 개수만 묻는다면.
이해되겠어요? 자, 고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설명은 그 내용들을 쌤이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5번에 통째로 별표. 자, 요거는 쌤이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할게요. 봅시다.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겠습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했어. 자, 쌤,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 2, 3 있어요. 맞죠? 이 1, 2, 3 있는데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총 8개가 나옵니다. 맞죠?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저 진부분 집합은 총 7개가 나와요. 맞나요? 지금 쌤 얘로 해놨죠? 자, 근데 이렇게 묻는 거야. 쌤, 얘네들 잘 봐.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난 1이 너무 싫어. 맞지?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쌤 1 없는 것만 몇 개 있어요? 라고 묻는 거지. 1이 없는 거는 몇 개 있어요? 라고 묻는 거야. 맞지? 그럼 1이 없는 거는요? 1을 뭐 하면 돼요? 제외시켜놓고 얘들로 부분 집합 만들면 돼요. 맞나요? 난 내 부분 집합 중에서 1은 다 빼고 싶다고. 그러니까 1이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부분 집합이라 하면 여기 1 지워버리고 1 없다 생각하고 부분 집합 만들면 되죠. 그럼 봐봐,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게 됩니다. 왜? 2, 3으로 만들어봤자 2개잖아. 2, 2 곱하면 4 나오죠. 자, 계산으로도 했지만 머리로도 봅시다. 1 없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 있죠. 맞죠? 자, 1 없는 거 여기 1, 1, 1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다. 맞지? 그래서 4개 나온다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 1하고 2하고 둘 다 없어야 된대요. 나는 1, 2가 너무 싫어. 그래서 부분 집합 중에서 1하고 2는 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되죠? 맞지? 그러면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맞지? 3이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맞지? 맞나? 그래서 보면 뭐 이거죠. 3? 맞죠? 1, 2 없는 거 정리하고 있어요. 요거 1, 2 때문에 안 되죠. 요거 1 때문에 안 되고, 요거 1 때문에 안 되고, 요거 2 때문에 안 됩니다. 요거 1, 2 다 안 되죠. 따라서 1, 2가 아예 없는 것들은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쌤, 반드시 포함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머리 조금만 발상을 바꿉시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1이 포함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한다 했어? 1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이란 거는요, 1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된다. 맞지? 맞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봐봐.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반 이만큼 있어. 아니, 이걸로 하자. 얘로 계속. 그럼 1이 없는 애들로 만들어보자. 1이 없는 애들을 만들어보면 쌤이 해볼게요. 1이 없는 애들 뭐 있어요? 2 혼자 될 수 있죠. 3 혼자 될 수 있죠. 2하고 3 될 수 있죠. 맞지?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공집합도 될 수 있죠. 맞나요? 근데 내가 쌤 1을 반드시 포함한다는데 왜 1을 뺍니까? 아니죠.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은데 1을 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뽑아놓은 다음에 1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내가 나중에 1을 다 집어넣어 줄 거기 때문에 야 1 잠깐만, 니는 분명히 뽑힐 거니까 잠깐만 대기. 야 1 없는 놈들 부분집합 쫙 만들어봐. 쫙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야 거기에 다 1 다 집어넣어. 이러면 무조건 1 포함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1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죠. 방법이 똑같아요. 자,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몇 개를 개수로 언급하는 거니까 몇 개를 우리 같으면 아까 뭐 1, 뭐 1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 지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몇 개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지수에서 빼버리면 돼요. 왜? 계산 안 하려고. 2의 세제곱이 아니고 2의 제곱으로 가려고. 맞죠? 이해됩니까? 3 빼기라 하면 되잖아, 지수에서. 맞지? 그래서 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요 뭐하다? 아 이거 좀 바뀌었네요.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뭐하다? 또 빼주는 거야.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뭐하자? 빼고 시작하자. 포함 안 하면 뺏는 빼고 시작한 걸로 이게 답이고, 포함하면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맞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쌤, 특정한 원소가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몇 개 있고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 하면 돼요? 둘 다 빼주면 돼요, 지수에서. 이해되겠습니까? 자, 내가 예로 합시다. 나한테 원소가 1, 2, 3, 4, 5, 다섯 개가 있어요. 됐나? 나는 1, 2가 죽어도 싫어. 맞지? 근데 난 4가 너무 좋아. 됐어요?
자, 그러면 자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서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5제곱, 원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죠. 맞지? 반드시 싫어하는 거, 빼야 되는 것들은 2개. 빼기, 지수에서 2 뺐어요. 근데 4를 반드시 하나 포함한다면 또 지수에서 1을 또 빼요. 더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포함한다고 더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2의 5 빼기 2 빼기 1제곱이죠. 그럼 이거 얼마 돼? 2 됩니다. 2. 그럼 2의 2제곱이니까 몇 개 나와요? 4개 나온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언급했던 거죠. 지금 놓쳤는 사람들은 이 뒤에 문제 안 풀릴 겁니다. 뒤에 넘겨봅시다. 자, 봅니다. 요것도 별표. 요것도 별표. 문제 유형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 안 잡혀있는 애들은 망한 거죠. 자, 내가 예로도 들어줄 겁니다만, 예로도 들어줄 겁니다만, 보세요. 일단 예로 먼저 합니다. 난 이 문제의 답을 맞추고 싶거든. 그래서 예로 먼저 합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것도 있고 공집합 모양을 집합으로 가진 모양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것도 있고 1, 2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럼 잘 봐. A라는 집합은 요거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요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거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아까 집합의 성질 뭐라 했어요? 어떠한 집합이든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별표 쳐놨었죠. 그래서 얘는 이거 안 봐도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쌤 보세요. 쌤 얘는요.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맞는 말이에요. 자, 얘는 왜 맞는 말이에요? 쌤, 얘는요, 원소와 집합에 대한 형태지. 맞지? 이 집합 안에 요 모양이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 맞지? 여기 있죠? 이거 집합 아니에요. 요거, 쌤, 이거 뭐 집합 아닙니까? 이 집합 아니야. 집합 모양 따라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알겠니? 헷갈리지 마. 큰 집합 덩어리 안에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봅니다. 볼게요. 쌤,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얘는 뭐예요? 쌤, 얘는 이러한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지. 맞지? 자, 요거는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잘 봐라. 이거 중요한 거야. 잘 봐. 얘 원소에 얘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 어? 얘 원소에 얘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요령으로 쌤 어떠한 것에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가 맞지? 맞지? 이거 맞는지 아닌지 성립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지워요. 됐나?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얘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묻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쌤 여기 있는 거 요거 떼요. 그리고 세 줄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돼버립니까? 맞죠? 근데 이거 맞는 말이 아니야. 원소를 포함한다며. 맞지? 이거 맞는 말이라고. 알겠어요? 다시 봅니다. 쌤 얘는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얘는요 세 줄이니까 얘가 뭐로 나와야 돼? 원소로 있어야 되지. 맞지? 쌤 집합의 공집합인데요 라고 읽으면 안 돼. 얘는 그냥 이 모양을 따라한 놈일 뿐이야. 그러니까 요 집합 안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모양이 있나만 보는 거야. 자, 이게 여기 있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겁니다. 원소로.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 돼요 안 돼요? 얘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쌤 두 줄짜리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요. 요거 떼서 한 줄로 변신했다 생각하면 A는 1을 원소로 가집니다잖아. 맞지? 있어 없어? 있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정리되겠어요? 이거 많이 놓칩니다 애들. 그리고 지금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다 놓쳐요.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해했어. 그러면 돼. 지금 이해했는데 나중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영상 다시 보면 되죠. 내가 이해했는 영상을 다시 보면 당연히 이해 또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해해야 돼. 자, 봅니다. 얘 보세요. A는 공집합 모양처럼 하고 있는 놈을 포함한대. 원소로. 맞아, 틀려?
맞죠? 왜요? 삼지창 모양은 뭐니까 원소로 가지는데 요 갈로 안에 요 모양이 있거든요. 맞죠? 맞지? 됩니다. 얘 볼게요. 쌤, 얘는 요러한 게 성립한대요. 성립할까요? 성립합니까? 잘 봐. 집합 모양, 이 두 줄임이 집합 모양이잖아. 맞지? 그럼 요거 떼. 요거 없애. 맞지? 없앤 다음에 요거를 요 삼지창으로 만들어주면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모양 돼버리나요? 맞지? 얘 되네요. 여기 되잖아. 얘는요. 쌤, A는요. 요러한 모양을 원소로 가진다지? 맞지? 요 모양 그대로 여기 있어 없어? 없죠? 3번 틀렸어요. 자, 4번 봅니다. A라는 놈은 요러한 모양이야. 이거 삼지창 모양은 이게 통으로 하나의 원소예요, 지금. 맞지? 요러한 모양을 원소로 가지냐?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돼요. 얘는요. 쌤, 여기. 요렇게 두 줄로 돼 있네. 이 말은 요거 떼고 요거 세 줄로 만들었어요. 맞나? 그러면 얘는 원소로 가집니다. 1을. 1 원소 가지 안 가죠? 있죠? 2도 원소로 가지나요? 가지죠? 맞지? 1하고 2를 둘 다 원소로 가집니다. 아, 맞는 말이네.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쌤이 요 밑에 있는 18번 문제나 저 밑에 있는 20번 문제 같은 경우를 애들 많이 틀리하는데 20번 같은 문제를 쌤이 좀 이따가 한번 봐줄 겁니다.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알겠지? 일단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자, 봅니다.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일부분이다. 맞지? 맞나? 전체일 수도 있고요. 진부분 집합이란 말은 아니니까.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안에 있는 놈, 자, 요 안에 있는 놈들, 얘들은 전부 다 요 안에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B 안에 A가 있다는 말은 B 안에 1도 있고 A 플러스 2도 있어야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쌤, 1이라는 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맞아요? 쌤 말 이해되나요? 요 안에 요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A 플러스 2가 없는데요. 하지 말고 A는 숫자니까 그걸 찾아줘야 되고 우리가. 1이랑 뭐가 있는데 요 놈 자체가 요 안에 다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얘들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1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보는 거야. 쌤, A제곱 플러스 2가 1이래요. 두 번째 경우, 이 경우입니다.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으니까. 맞지? 자, A 플러스 1이 1이래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근데 실수 A라고 나왔어요. 어떠한 실수든지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맞지? 따라서 이 경우 실패네요. 그러면 이 경우 볼까요? 쌤, 요 경우 성립하려고 하면 A가 0이어야 돼요. 맞죠? 맞나? 자, 그래서 검상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1하고 2가 돼버리겠네. 0 집어넣으니까. 맞죠? 자, B 집합도요. A에 0 집어넣으니까 3하고 2하고 1이 되겠네. 맞죠? 자, 지금 보면 B라는 집합 안에 A 집합의 원소 1, 2를 다 갖고 있죠? 따라서 얘는 됩니다. 답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됐어.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안 되는 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맞죠? 그 대신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멍하게 있으면 자기만 손해다. 자, A랑 B랑 집합 모양이 같대요. 같다는 뭐 똑같은 개념이죠. 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 집합에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죠. 맞지? 맞나? 그럼 얘는 100% 뭐예요? 마이너스 2일 겁니다. 맞아요? 얘가 3이 있으면 이 집합에도 3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00% 3일 겁니다. 이거죠. 맞지? 그럼 정리합시다. A제곱 플러스 2A는 3이래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이거 인수분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따라서 이 식이 3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A값은 1이어야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얘도 만족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래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에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A는 2 또는 A는 1입니다. 맞죠? 맞지? 근데 우리는 얘가 3이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같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A값은 뭐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버려요? 18로 바뀌겠죠. 맞지? 여기에 18이 없는데 여기에 18이 나와버리니까 같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10번 봅니다.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 했어요? 개수는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빼기만 하면 돼요. 자, 원래 1번 볼게요. 원래 2의 5제곱이에요.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맞죠? 개수를 보는 거지 숫자 보는 거 아니에요. 몇 개?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5를 반드시 포함 안 돼요. 어? 1개 반드시 포함 안 해. 1개죠. 1개. 자, 3하고 6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요. 2개. 맞죠? 그럼 얼마 돼요? 2의 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답은 4예요. 맞나? 자, 2번 별표 칩시다. 2번. 자, 6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부분집합 중 한 개의 홀수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다는 거지.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고 있다는 말은 홀수가 한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상관없어. 홀수만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대. 맞지? 그럼 우리가 푸는 방법으로는 정리를 못하죠. 맞죠?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쌤, 3을 포함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하면 되죠. 5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구하고요. 7을 반드시 구하는 것도 구하고. 그거 다 더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에서 5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공통을 막 빼줘야 돼요. 이제 중복으로 나온 거 막 빼줘야 돼. 개념이 이거야. 3의 배수를 다 구했어. 4의 배수를 다 구했어. 그 두 개 다 하면 답이냐? 아니죠.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이 12의 배수는 두 번씩 나오고 있거든. 집합 개념에서는. 그럼 한 번씩 다 빼야 되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적어도 한 개라고 나온 거죠. 그냥 한 개가 아니고. 자, 이렇게 나올 때는요. 자, 이거는 여사건이라고 언급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냥 볼게요. 이건 어떻게 푸냐? 모든 경우 하지 말고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수에서 뺍니다. 뭐를? 요거에 반대되는 말. 적어도 하나는 홀수를 갖고 있다는 말의 반대는 그러니까 홀수를 아예 없다거든요. 맞지? 이해됩니까? 뒤에 거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에 반대되는 경우. 반대의 부분집합 개수.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뭘로 가는 거야? 홀수의 개수가 없는 부분집합.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쌤, 다섯 개 있으니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에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홀수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라 했죠. 요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홀수 빼면 되죠. 맞죠?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나? 홀수가 3개 있으니까 3개 빼고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맞나? 이해돼요? 요렇게 정리하는 거야. 다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라고 해버리면 뭐 전체 경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서 빼면 돼요. 전체에서 빼는 거지 지수에서 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아, 그래서 얘는 쌤 32 빼기 4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28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니? 되고 있어요? 요 내용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 25번하고 똑같네요. 금방 했던 내용이 맞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1번 별표 또 칩니다. 내가 얘기했죠. 이거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려야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을 통으로 외우는데 일단은 원래대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A라는 집합은요. 2랑 4를 원소로 갖는데요. B라는 집합은요. 원소나열법으로 적으면 1, 2, 3, 4, 6, 10이에요. 맞죠? 맞지? 근데 X라는 놈은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이 부분집합은 무조건 2하고 4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안에는 무조건 2하고 4의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맞지? 잘 봐. 얘는 뭐라고? 얘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X는 1, 2, 3, 4, 6, 12의 원소 중에서 어느 일부분 또는 전체를 가질 수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다고. 맞지? 얘가 없는 거를 얘가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집합으로 포함할 수가 없으니. 쌤 말 따라오나요? 따라와요? 자, 그래서 얘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얘는 또 X의 부분집합이니까 X라는 놈은 무조건 2, 4라는 원소는 갖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때 얘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엄청 시험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주구장창 쓸 겁니다. 다시 시험 문제 교과서에도 실려있고요. 학교 시험 문제도 단골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아, X라는 놈은요, 전체로 많이 가져봤자 원소는 6개밖에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어봤자 1, 2, 3, 4, 6, 12 안에서 가지고 있겠죠. 맞지?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다 갖고 있는 경우죠. 맞지? 근데 이 경우 안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 2, 4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얘를 포함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2, 4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2개 이렇게 빼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봐봐.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죠. 요 X의 원소의 개수는요. 2에 NB 빼기 NA예요. 얘의 원수, 외의 원소의 개수에서 얘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를 지수에 갖다 적으면 돼. 이해되겠나? 이해되겠어요? 한번 봐봐. 한번 봐보세요. 쌤이 요렇게 돼 있다. 27번 아까 인수분해 해야 돼서 귀찮은데 뭐 다른 문제 없나? 그냥 쌤 얘로 할게요. 얘로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요. A라는 1, 2, 3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은요. 12하의 자연수예요. 됐나? 자연수입니다. 쌤 안 적었어요 그냥. 근데 X는 이렇게 나온대요. 됐어요? 그때 X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2에 자, 12하의 자연수.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죠. 저 포함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 가장 많아봤자 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10개라고. 맞나?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몇 개라고? 3개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내용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니?